오늘은 라이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신은 아미노산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 꼭 음식 또는 영양제로 보충해줘야 합니다. 충분한 고기를 드시고 계신다면 대부분 보충이 되지만 고기를 드시기 어려운 경우 몸에서 자연 생성되지 않기에 부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라이신은 입술포진, 성기포진, 헤르페스에 효과적입니다. 아르기닌과 라이신, 이 두 가지 아미노산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르기닌을 많이 먹으면 입술포진이 생기기 쉽고 라이신을 먹으면 입술포진이 억제가 됩니다. 아르기닌은 헤르페스 입술포진이나 성기포진 바이러스에 필수적인데 라이신이 이 아르기닌과 경쟁하여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방해합니다. 입술포진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지구 인구 70%가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이게 한 번 걸리면 평생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김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몸이 정말 안 좋구나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입술포진이 잘 생기신 분들은 비타민 B군이 강화된 종합비타민을 기본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로 인해 영양제만으로 예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양제를 먹는데도 계속 입술포진이 생긴다면 라이신을 직접적으로 때려박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먹는 라이신도 있지만 입술에 바르는 립밤 형식으로 라이신 크림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비타민과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헤르페스가 입술에 잘 올라오는 분들은 평상시에 이런 립밤을 바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방적 차원으로 꽤 괜찮습니다. 곧 날이 추워질 텐데 다른 립밤 대신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입술포진 헤르페스는 라이신을 통해서 예방은 되지만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예방은 되지만 치료는 아닙니다. 입술포진이 올라올 것 같다 아니면 이미 올라왔다 이런 상태에서는 약을 쓰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입술포진 많이 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간질간질거리면서 이물감이 들 때 바로 아시클로버를 바르면 빠르게 치료가 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아시클로버와 하이드로코티손이 복합으로 들어간 제품들도 있습니다. 듀오클로, 하이로버 등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소염제인 하이드로코티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 입술포진 잘 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피드백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신은 칼슘 흡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400mg의 라이신만 섭취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칼슘 흡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꼭 과량의 라이신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 비타민 K2와 더불어서 같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한 골다공증이 아니라면 칼슘제를 추천드리지 않는데 라이신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식단에서도 충분히 칼슘 이용을 극대화하여 안전하게 골밀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라이신은 최종 당화 생성물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종 당화 생성물, 에이지스는 당이 단백질에 붙으면서 생기는 당 독소입니다. 이게 꽤나 우리 몸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걸 제거하는데 라이신이 도움이 됩니다. 최종 당화 생성물이 굉장히 악질적인 녀석입니다. 막는 방법은 항산화제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라이신과 더불어서 항산화제인 포도식 추출물, 피크노제놀, 라스베라트롤, 알파리포산 이런 유들을 함께 고려하시면 당뇨 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신은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를 비롯하여 관절 연골에도 콜라겐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성요소로서 라이신이 필요합니다. 라이신은 글리신과 다른 아미노산들에 비해 꽤나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중요한 점은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몸에서 합성이 안 됩니다. 저 작은 비율을 먹어서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애들은 밥 먹고 그냥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라이신은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면 빠르게 소실되기 때문에 정신 건강과도 연관이 있는데 빠르게 라이신이 소실되어 콜라겐 합성에 영향을 주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면서 면역이 떨어질 때 헤르페스가 올라오는 이런 과정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라이신은 필수 아미노산이고 꼭 오래 먹을 필요가 없는 영양제라 한 번씩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라이신의 가장 큰 장점은 헤르페스를 억제하는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긋지긋한 입술 포진과 다른 포진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했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라이신은 아미노산이며 칼슘 그리고 질소와 관계가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